바오쌤이 농원입니다. 바오쌤이 농원이 우리 집이랍니다. 드디어 달리아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내가 직접 씨앗 뿌려서 갖고 오는 달리아꽃이 이렇게나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래서 연인증서 찍으면서 요거는 노란 달리아 꽃이고요. 요게 꽃 하나에 지금 이제 6월달이지만 이게 10월달까지 계속 피고지고 그런답니다. 요거는 하얀색이고요. 예쁘죠? 그리고 여기는 보라색이랍니다. 보라색도 예뻐요. 완전 환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도 예뻐요. 와. 사진에는 별로 안 예쁘게 안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은 정말로 예쁩니다. 노란색도 옐로우. 요렇게 예쁩니다. 우리 손자 아가 농원에 집에 놀러 오면 요렇게 보면 옐로우 그리고 요렇게 하면은 레드.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보면은, 화이트! 요렇게 영어로 아마 말할 것이랍니다. 오늘 날씨도 엄청 좋고요. 엄청 좋고요. 우리 손자가 오면은, 레드! 그럴 거랍니다. 이따가 고래는 영상 찍어 드릴게요. 할미꽃 모종 좀 보세요. 와. 저 요런 거 모종 키우기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칭찬하면서 오늘을 즐깁니다. 지금 제가 여기 가는 이유는요. 백합과 나리꽃, 하늘나리. 요게 나리인데요. 엄청도 예뻐요. 와. 저만 보기 아까워요. 그래서 주말에 꽃구경들 온답니다. 요 꽃구경하러 주말이면은 저희 집에 토종 백합도 있고요. 여기가 꽃밭이랍니다. 꽃밭이 텃밭인지 꽃밭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밭에다가 제가 다 꽃들을 좋아하는 꽃들을 심어놨어요. 그리고 야생화도 엄청 많이 심어놨고요. 섬초롱, 요즘은 섬초롱이랑 루드베키아 꽃이랑 뭐 끈끈이 꽃이랑 수레국화 꽃이랑 엄청도 많이 피어 있습니다. 물이 지어서 심어 놓으면은 뭐 이렇게 요거는 수레국화인데요. 수레국화도 예뻐요. 색상별로 다 있습니다. 수레국화가 여기 보라색도 예뻐요. 엄청도 예쁘고요. 보통 400송이 400개에서 1000개 정도 심어 놓으면은 엄청 더 예쁘답니다. 뭐든지 다 심어 놓기 나름이랍니다. 이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줄 타고 배롱나무 타고 올라가는 인동초는 예뻐요. 예쁘죠. 소나무 작품집이랍니다. 작품집에 더덕이 이제 줄 타고 쑥쑥쑥쑥 올라가고요. 여기도 더덕도 꽃 피면 예뻐요. 쭉한 바퀴를 돌겠습니다. 여기가 바오새미 농원이고요. 이름 모를 산새들이 지저귀면서 합창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끈끈이 대나물이랑 여기 이름 모를 꽃들 제가 심어놨거든요. 저만 이렇게 보는데요. 금자나 꽃도 예쁘게 폈죠. 그 다음에 네모빌라. 엄청도 작은 꽃들이 엄청도 예뻐요. 그리고 기생초 꽃은 하늘하늘 코스모스 닮아가지고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금계곡 있는 우리 집 금계곡 있는 데까지 갈 건데요. 그러려면 오늘도 7분 영상으로 사진을 찍어야지 됩니다. 득이달리스 꽃 너무 예쁘고 장미가 6월인데도 사계절 장미가 너무나 예쁩니다. 넝쿨 장미도 예쁘고 그리고 철쭉꽃도 많이 많이 아직까지도 피어 있습니다. 성모님께 기도도 하면서
여기 바오샘이 농원이랍니다. 우리가 직접 가꾸어 주는 거고요. 화분들 구경시켜 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거는 내가 다 키우는 거고요. 한려나꽃 너무 예뻐요. 와, 엄청도 예쁘답니다. 요런 것도 줄 타고 쑥쑥쑥쑥 올라가고요. 제라늄 구경하세요. 제라늄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져갔어요. 제가 씨앗 뿌려서 이렇게 갖고 오는 것들. 우리 지인들이 집에 오면은 요거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 주고, 요거 하나 주세요. 그러면 하나 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 나눔하려고 키우는 거기 때문에요. 달라 그러면 무조건 다 드린답니다. 카라 이쁘다. 카라도 이쁘고요. 제라늄 꽃 구경 실컷 합니다. 집에서 쫙한 바퀴 돌면서 오늘은 연한 양귀비 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여기 살짝 찍으면서 벌써 6분이로 들어갔죠. 낫달맞이 꽃이랑 이쪽으로는 가면은 또 낫달맞이 꽃이랑 디기달리스 꽃이랑 환상적입니다. 여기가 처음서부터 여기 처음에서부터 꽃피더니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서 디기달리스 꽃은 키우는 거고요. 달맞이 꽃도 예쁘죠. 성모님께 기도도 하고. 와, 조팝나무 꽃도 예쁜답니다. 여기 다할리아 꽃도 예쁘죠. 다할리아 보통 500송이 정도 키우는 건데요. 여기 요거는 특이하네요. 양귀비꽃이 색상이 올해는 양귀비 씨앗 두 봉지를 사다가 제가 뿌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쁘게 실컷 봅니다. 보통 씨앗은 받아서도 하고 제가 구입해서도 뿌리고 그랬답니다. 7분 영상 다 됐다. 그냥 찍을 게 많으니까 여기가 예쁘죠? 산철쭉이에요. 그리고 제가 금계국 로드베키아 한참 예쁘게 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 올라오는 입구에 제가 많이 심어놔가지고 여기 노랗게 보이는 거는 다 로드베키아 꽃이랍니다. 로드베키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 집에는 해바라기처럼 생긴 로드베키아 꽃이랍니다. 제가 받을 때 표시를 해놨다가 예쁜 거르다가 씨앗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뿌린답니다. 이쪽이 들어오는 입구인데요. 하늘 황금 정원처럼 해놨습니다. 여기 예쁘죠? 이쪽에는 금계국이랑 루드베키아랑 쫙 있고 왼쪽에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접시꽃이 쫙 피어있답니다. 들어오는 입구예요. 집에 들어오는 입구. 벌써 8분 영상으로 가서 뻐꾸기 소리가 뻐꾸 합창으로 노래를 부른답니다. 예쁘죠? 로드베키아 꽃. 하늘 로드베키아 꽃 찍으며 우리 집은 하우스 옆에도 다 로드베키아 꽃으로다가 장식을 했답니다. 예쁘죠? 하얀 거는 데이지 꽃이고요. 그리고 노란 거는 로드베키아 꽃이랍니다. 여기에 하늘 자세히 보면 더 예뻐요. 찰칵 오늘도 영상 찍으며 바오세미 농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주말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찰칵 예쁘죠? 와, 환상적입니다. 루드베키아 꽃. 자세히 보면 더 예뻐요.